네, 이제 21.6 보세요. 이게 네른스트식을 이용해서 실제 전지의 전압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얘 보면 아연 반쪽 전지랑 수소 반쪽 전지로 이루어진 볼타 전지를 만든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298K에서 이 전지를 계산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연의 농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로 값은 얘네가 다 1몰 농도일 때를 기준으로 줬는데요. 얘는 아연의 농도는 낮고 수소의 농도는 높고 그 다음에 압력은 0.3 기압인 상태로 지금 문제를 줬거든요. 얘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서 저번 시간에 수업 끝나고 누가 저한테 질문했었는데요. 얘하고요. K. 얘 구하는 게 앞에서 했었죠. 그죠? 이거 저번 시험 범위였죠. 저번 시험 범위에서 KC하고 KP가지고 얘네 구해서 저 농도로 있을 때는 압력으로 변환을 하고 압력으로 있을 때는 이제 농도로 변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좁은 상태예요. 좁은 상태여서 어떤 케이스에 주로 저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 기체가 커다란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용기 자체의 부피가 딱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만 실험을 할 때는 그 용기의 부피가 딱 정해져 있어서 걔로 인해서 얘네 농도하고 압력 이 둘 사이에 이제 숫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의 차이가 있을 땐 얘하고 얘하고 값이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식 같은 거 할 때 반응지수 Q 이런 반응지수 Q를 할 때는요. 사실은 A하고 B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반응의 지수를 쓰는데 이 지수를 쓰는 방법이 원래 A 몰농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실제 들어가야 되는 건. 정확한 건 A의 뭐예요? 활동도요. 활동도라는 건 걔의 몰농도를 뭘로 나눈 거라 그랬죠? 단위로 한번 나눠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A승, 그 다음에 얘도. A의 활동도의 A승, B의 활동도의 B승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도의 개념으로 가는데 이렇게 활동도 개념으로 갈 때는 만약에 0.3 몰농도였다. 활동도를 쓰면 얼마예요? 0.3. 이유는 얘네 단위 농도를 어떻게 해줘서? 나눠줘서. 0.9 몰농도, ATM이다. 그럼 활동도를 쓸 때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1 ATM으로 나눠서 얼마예요? 0.9로 쓰기로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태까지 지금 저 KC하고 KP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할 때는 컨테이너 볼륨이 딱 정해져 있고 모든 상태가 기체인 상태에서 압력하고 얘네 농도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넘어오는 이 내용에서는 얘네가 다를 수 있어요. 뭐가? 상위, 상태가. 얘처럼 이온 있죠? 이온 있죠? 근데 얘는 뭐예요? 기체잖아요. 이온하고 기체가 같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 이온은 걔네들이 반응하면 H2가 돼서 날아가니까. 저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 즉 상태가 섞여 있는 경우라면 다 물질들의 뭐로 생각하세요? 물질의 뭐로 생각하시라고요? 활동도로 각각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쟤를 갖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누구는? 캐소드는 누가 해요? H가. 애노드는 누가 해요? 아연이. 이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셔야 되죠. 왜? 걔네들의 이온화 경향을 통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지만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얘네들 각각의 이제로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로 값을 통해서 이제로가 큰 애가 캐소드, 작은 애가 애노드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전체 반응식을 완결하시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얘 같은 경우 이제 잘 보세요. 압력을 지금 뭘로 바꾸라고 얘기 나왔어요? 몰농도로 바꿔서 저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책 좀 보실래요? 이 책의 21.6 여기에서 화학자는 다음 조건에서 얘네 얘네 반쪽 전지랑 쟤네 기준으로 이루어진 볼타 전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책에서는 압력을 지금 뭐로 변환시켰어요? 몰농도로 변환을 시켜서 얘네를 가지고 Q를 계산하는 값이 나와요. 왜? 압력으로 줬으면 걔네를 가지고 다 무슨 상태로 바꿔야 된다? 농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다른 책 같은 경우에 얘네를 가지고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케이스도 있냐면 얘네들이 각각의 상이 달라요. 상이 다를 때 그 다른 상을 가지고 각각의 그냥 활동도를 가지고 다 계산해 버려라 라고 나오는 책도 있어요. 책마다 가리키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책도 옛날 2판은 그렇게 가리켰거든. 지금 이게 3판이잖아요. 그죠? 이 책은 3판이고 이 책의 2판에도 보면 얘네 저 0. 얼마예요?
0.3이라는 압력을 그냥 바로 집어넣어라. 모든 아이들이 활동도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리킨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딴 책 갖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럼 계속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하셔야 되는 건요. 우리 책에서는 일관성 있게 어떻게 간다고요? 압력이 어떠면? 압력으로 나와 있으면 압력, 농도로 나와 있으면 농도. 그 대신 여기에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가 KC와 KP를 구분하여라 라는 얘기가 없는 경우면 거의 다 뭐로 생각하시고요? 예로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반응지수를 가지고 분명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P로 해라, C로 해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압력을 누구로 바꿔서? 농도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정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 문제가 모든 애들을 다 압력으로만 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애들을 다 압력으로만 주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K 뭐로 생각하셔서 P로 생각하셔서 Q도 압력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압력하고 농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뭐로 바꿔서? 농도로 바꿔서 서로 간을 맞추시는 게 일단 일반적이고요. 얘네들을 다 압력으로 줬으면 압력을 가지고 그냥 Q값을 계산하셔도 돼요. 얘네를 다 압력으로 줬을 경우에는 그때 그냥 그 문제 자체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압력 평형상수로 구해서 또는 압력 반응지수로 구해서 풀어도 되게끔. 아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서 걔네 나왔을 때 예제 21.6은 앞에 별표 3개 붙여놓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얘네 뭐를? 압력이 0.3 기압이라고 나왔잖아요. 0.3 기압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를 뭐와 뭐로 바꿔서 기체 상수와 온도로 바꿔서 얼마로 만들어요? 0.012 몰농도라고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를요? Q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Q는 앞에 있는 반응식에 의해서 H 플러스의 뭐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고 H2 농도 들어가고 아연 이온의 농도 들어가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Q값이 얼마가 되고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네른스트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면 얘는 몇 볼트가 나온다? 0.9 볼트가 나온다. 일단 지금 이 파트, 전기화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스텝 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스텝 뭐 하셔야 돼요? 반응식 완결이요. 이거 균형 잡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저 첫 번째 스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를 끄집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Q에 대한 식 자체를 설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각각 물질에 뭘 집어넣으시고 농도를 집어넣으셔서 Q값을 찾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네른스트 이퀘이션 적용시키면 된다고요. 이 내용이 817페이지. 지금 예제 21.6을 통해서 실제 문제 풀어보는 거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817페이지 전지가 작동하는 동안 전위의 변화. 여기서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전지 작동이 일어나는 주요 단계의 그 밑에 보시면 단계 1, 2, 3, 4가 있어요. 단계 4. Q와 K가 어떨 때? 같을 때 이 전지는 결국 얼마다? 0이다. 그죠? 얘는 무슨 뜻이다? 밑에 줄. 걔가 평형에 도달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더 이상 자유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고 그러므로 전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시점에서 전지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더 이상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농도 전지는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양쪽에 다 누구누구 썼어요? 구리와 구리 썼어요. 똑같이 다 구리를 썼어요. 그러니 원래대로 하면 쟤네는 어떤 전자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유는 뭐라서? 같은 금속이라 이온화 경향이 같아서 전자를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 이 제로 셀이 전지의 표준 전압이거든요. 걔는 얼마예요? 0V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바꾸면 달라진다 얘기했냐면 애노드 파트는 농도를 어떻게 하고요? 낮추고요. 캐소드 파트는 농도를 어떻게 하고요? 높이고요. 그죠? 얘네 저렇게 애노드를 낮추고 캐소드를 높이면 되는데 저거를 이거 보세요. 얘는 애노드야. 애노드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 이온의 농도가 몇이야? 0.01 몰농도. 그 다음에 얘는 캐소드야. 얘가 캐소드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온의 농도가 이거 얼마예요? 0.1이에요. 0.1 몰농도. 그럼 이제
반응이 완결될 때요. 이게 되게 웃겨요. 구리랑 구리가 만나서 구리랑 구리가 되는 거야. 이게 다다? 그지? 원래 반응식은 뭐였어요? 아연과 구리 누가 만나서? 이온. 그래서 아연 뭐랑 이온과 뭐가 돼요? 구리가 됐었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는 이 구리는 누구의 농도여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알잖아. 원래 이거라니까 식이. 애노드 거야? 캐소드 거야? 누가 전자를 받아요? 이온 중에. 캐소드에 있는 이온이 전자를 받잖아요. 그죠? 아니 얘들아 위에 거를 보지 말고 밑에 거만 보라고. 밑에 거를 내가 써놓은 이유가 원래 전지가 애노드는 뒤로 이온이 뒤에 생기잖아. 캐소드는 앞에 이온이 있다가 걔가 고체로 바뀌잖아. 그죠? 그러면 똑같다니까? 얘도 구리는 구리인데 얘가 누구에 있는 구리야? 캐소드에 있는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 고체가 되는 거라고. 응? 얘네는 캐소드여야 된다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애노드에 있는 아연이 쪼개져서 아연 이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얘는 애노드여야 돼. 그러니까 고체가 뭐로 가야 돼? 이온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누구에? 애노드에 있는 이온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얘를 가지고 그냥 두 개의 종류가 다를 때 Q쓰라 그랬어요. 반응지수. 그럼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 누구 분해? 밑에가 뭐예요? 구리. 이거 분해 위에가 누구예요? 아연이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바꾸시면 되는 줄 아세요? 캐소드 이온 분해 애노드 이온이에요. 그죠? 그러니 두 개가 농도차 전지일 땐 지금 뭐가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뭐가 문제야? 이온들이 다 누구야? 구리라서 문제인 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게 누구예요? 캐소드 이온이라며. 즉 농도 큰 애가 어디가 있으면 돼요? 왼쪽. 농도 작은 애가 오른쪽에 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애노드 이온의 농도니까. 그래서 농도차 전지를 계산할 때 이는 모든 농도차 전지의 이 제로 얘는 얼마겠어요? 0이야. 금속의 종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마이너스 N분의 0.0592 볼트 로그. 밑에가 누구께 들어온다고요? 모든 반응지수의 밑은 캐소드예요? 애노드예요? 캐소드예요. 위에가 뭐예요? 애노드예요. 그럼 얘는 둘 다 어차피 구리잖아. 둘 다 구리 구리에서 캐소드와 애노드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캐소드가 농도가 어때? 높아. 왜? 걔가 가서 붙어야 되거든. 환원이 돼야 되거든. 애노드는 농도가 어때? 낮아. 왜? 걔가 안으로 어떻게 돼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높은 농도 분에 낮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뭐니까? 구리니까. 얘는 이온의 종류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똑같이 구리 구리라서 이런 경우에는 높은 애가 뭐니까? 얘가 캐소드 이온이에요. 낮은 애가 뭐니까? 애노드 이온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밑에 이거 고체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캐소드. 캐소드의 농도니까 농도 높은 애 구리 이온이 들어가고요. 위에 농도 낮은 애 구리 이온이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이게 똑같이 구리구리라서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는 거지. 구리구리가 아니고 두 개의 금속의 종류, 구리구리. 금속의 이온의 종류가 다르면 아시잖아요. 이건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똑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농도 높은 애가 캐소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농도 높은 애 분의 농도 낮은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네. 818페이지. 농도 전지. 두 번째 줄. 농도 전지. 그 밑에 농도 전지의 이 전지 구하기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여섯 번째 줄이요. 최종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농도 전지는 산화 전극 부분에 묽은 용액과 환원 전극 부분에 진한 용액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산화 전극 산화. 여기는 이 책에서는 지금 산화 전극의 농도를 얼마로 했고요? 0.1. 환원 전극의 농도를 얼마로 했어요? 1. 그래서 전체 전지 반응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높은 농도의 구리 이온에서 낮은 농도의 구리 이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식, 첫 번째 식에만 줄치면 되는데 이 전지는 이 제로 전지 빼기 몇 분의? 왜 2야? 구리는 하나당 전자 두 개 왔다 갔다 하니까 0.0592V의 로그 구리 이온 뭐 분의? 진한 거 분의 구리 이온 뭐? 묽은 거. 제일 농도 전지의 작동, 제일 밑에 줄이요. 산화 전극, 즉 묽은 반쪽 전지에서 전극에 있는 구리 원자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온이 된다.
그 밑에 까만 동그라미 환원 전극 진한 반쪽 전지에서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고 결과적으로 구리 원자가 석출되게 된다. 그래서 예제 21.7에 가시면 농도 전지에서 전위를 계산하여라가 있거든요. 얘네를 보시면 보세요. 양쪽 다 뭐예요? 누구누구예요? 은이에요. 그죠? 농도가 하나는 0.01이고요. 하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래요. 누가 애노드여야 될까요? 누가 애노드예요? 농도가 훨씬 더 어떤 애? 낮은 애. 은이에요. 은이면 전자 몇 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N이 1이에요. 그죠? 농도 낮은 애가 누구야? 농도가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농도 높은 애는 얼만데요? 0.01. 이게 다예요? 이거 갖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식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차피 얘는 0이고. 그래서 얼마예요? 0.0828V. 이 정도 나온다. 이해 가시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농도 전지 응용은 수소에다 갖다 이온하면 H+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농도차 전지로 생각을 해서 pH미터에다 갖다 쓰거든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21.5 해요 안 해요? 배터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21.6 부식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828페이지 21.7로 가요. 전해전지요. 전해전지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자발적인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볼타. 얘는 뭐예요? 비자발적인 반응. 비자발적이란 외부에서 뭐를? 전원을 연결해갖고 일부러 반응이 일어나게 유도해주는 아이거든요.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 828페이지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전해전지는 비자발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부 전원으로부터 뭘 필요로 한다?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전해전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거 보세요. 외부 전압이요. 실제로 구리하고 주석을 연결하면 0.48V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외부 전압이 그거보다 더 높은 전압이어야 돼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반응을 가게 해야 돼? 못 가게 해야 돼? 못 가게 막고 거꾸로 보내야 되니까 그거보다 낮게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얘가 가려는 힘이 0.48이니까 가려는 힘보다 더 센 힘으로 중간을 막아서 거꾸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석이 지금 뭐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주석 이온에서 주석으로 뭐 돼요? 환원돼요. 원래는 얘가 전자 버리는 걸 더 어떻게 하는데? 좋아하는 애인데 어거지로 전자를 받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리를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잃고 구리 이온이 되게 거꾸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의 그 밑에 전해전지의 경우라 그래서요. 볼타 말고요. 볼타 전지는 줄치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연과 주석과 구리를 연결해서 이게 볼타였다면 주석이 어떻게 되고 녹아 들어가고 구리가 어떻게 되고 석출되고 그래서 이제로가 얼마예요? 플러스 0.48. 그래서 델타 G가 마이너스 얼마? 93. 이건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 밑에 전해전지의 경우는 그 반응을 어떻게? 거꾸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오히려 구리가 산화되고 아연이 환원되게. 이제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0.48. 델타 G가 얼마예요? 93. 그래서 829 첫 번째 줄. 전해전지에서는 산화전극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환원 전극에서 환원이 일어난다. 전해 전지는 지가 뭔가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해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외부에서 꽂아준 전원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 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외부 전원에서 마이너스 계속 공급되잖아요. 그러니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산화요, 환원이요. 외부에서 계속 전자를 줘 나한테.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전해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캐소드로 작용을 하는 거죠. 환원이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829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전해전지에서 산화전극에서 산화가 일어나긴 해. 근데 문제는 이 산화전극이 전해전지가 되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부호가. 전해전지 첫 번째 829페이지 첫 번째 줄 전해전지에서는 산화전극에서 산화가 일어난다니까. 전해든 볼타든 애노드는 산화가 돼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그 부호가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플러스여야 돼요. 외부에 있는 플러스 전원이랑 연결을 해요. 여기서 전자를 계속 어떻게 하니까? 뽑아가니까 그 플러스 전원이. 예? 그리고 나서 환원 전극에서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난다. 환원 전극은 뭐? 환원이 일어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외부 전원에 누구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를 계속 갖다 줘야 된다니까. 하지만 전자가 흐르는 방향과 전극의 부호가 어떻게 반대로 바뀌었음을 주목하라 이거죠. 그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볼타 전지에서 전자는 산화 전극 안에서 생기고 그러므로 산화 전극은 음의 부호를 띠고 전자는 환원 전극으로부터 제거되고 왜 걔는 스스로 전자를 내놓고 스스로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환원 전극은 양의 부호를 띈다. 전해 전지에서 이번엔 외부 전원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 전극으로 전자를 어떻게 하고 공급하고 그러므로 환원 전극은 음의 부호를 띠고 전자는 산화 전극으로부터 제거되고 그러므로 산화 전극은 뭘 띈다? 양의 부호를 띈다. 전기분해 생성물 예측하기. 요 예측을 이제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여기 처음에 전기분해. 전기분해 첫 번째 줄이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공급해서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용융염의 전기분해와 소듐의 생성. 용융염은 제가 제일 앞에 볼타전지랑 전해전지 설명하려고 뭐 했었냐면 NaCl 용융에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양이온은 뭐 되고 두 번째 줄이에요. 양이온은 뭐 되고 환원되고 음이온은 뭐 될 거예요? 산화될 거예요. 만약에 물을 전기분해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 전기분해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물의 전기분해 이렇게 되는데 물 전기분해 할 때 H2는 무슨 극에서 얻어져요? 마이너스 극이요? 플러스 극이요? 마이너스 극. 왜? 외부 전원에서 전자를 얘한테 공급해줘야 되니까. O2는 어디에서 얻어져요? 외부 전원에 플러스 극. 왜?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빼앗아야 되니까. 얘네들 이 부피의 비율은 왜 이래요? O2 하나 생기는데 전자 몇 개가 없어져요? 네 개. H2 하나가 생기려면 전자 몇 개만 들어가면 돼요? 두 개. 그래서 전자를 총 네 개라 생각하면 얘는 두 배의 부피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830페이지. 물 같은 경우는요. 이 전지 반응을 쓸 때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두 번째 줄. 매우 순수한 물은 전류를 통하기 위한 이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전해하지 않는 Na2SO4와 같은 염을 소량 첨가해주면 양이온은 누구요? 카카나마 R.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음이온은 누구요? F-. 죽었다 깨도 전자를 빼앗기지 않는 F-, SO4E-, NO3-, CO3E-, PO4-3-. 그 아이들의 특징은 다 중심원자가 산화수를 아주 크게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산화될 건덕지가 없는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멋지게 표현하면 여러 개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자 비편제화를 통해 매우 안정한 그런 음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을 소량 첨가해주면 전기분해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첫 번째 식이요. 줄쳐놓으세요. 물이 물 두 개가 O2랑 H플러스 몇 개 만들고 네 개, 그 다음에 네 개의 전자. 이때 2는 2, 제로예요? 아니면 2예요? 2, 제로라 써 있어요? 그냥 2예요? 그냥 2야. 제로 없어. 그 밑에 식, 두 개의 물이 전자 두 개 받으면 H2 되고 두 개의 OH-가 됐어요. 이때 2도 제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때 2도 마이너스 0.42예요. 그럼 물이 전기분해되는 전체 총식, 그 마지막 식이에요. 두 개의 H2가 두 개의 H2랑 하나의 O2로 바뀌었어요. 이 전지는 어떻게 해요? 환원 전극 거에서 누구 거 빼야 돼요? 산화 전극 거 빼야 되죠? 뺐더니 마이너스 얼마예요? 1.24V. 이게 전체예요.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발이니까 비자발이니까. 비자발이니까 밑에 줄. 이러한 전극의 전위는 뭐가 아니다? 표준 전극 전위가 아니다. 여태까지는 이 제로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절대 물의 전기분해에서는 이 제로라고 쓰지 않아요. 이유는 밑에 줄. 물 속에 H플러스랑 OH마이너스가 표준 상태인 뭐가 아니라 1몰롱도 아니에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7승. 물은요? 그
그잖아요. 순수한 물은 어차피 이온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물에, 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전압으로 보통 표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NaCl을 전기분해할 때요.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NaCl 66에 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aCl L을 전기분해해요.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올까요? 무슨 이온이 올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 이온이 오겠죠? 그래서 얘가 전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Na가 돼요. 마이너스 극이 지금 뭐예요? 애노드예요? 캐소드예요? 캐소드예요. 무슨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났어요. 마이너스 극이 캐소드고 마이너스 극이 뭐예요? 음극이에요. 그죠? 이해 가시죠? 플러스 극에는 누가 와요? 얘는 Cl-가 플러스 따라서 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Cl2가 돼서 날아가고 전자 몇 개 내놓고? 두 개 내놓고. 따라서 플러스 극이 뭐로 작용했어요? 애노드로 작용했어요. 근데 똑같은 이 상황을 뭐로만 바꾸면 상태가 확 바뀌냐면요. 얘를 NaCl AQ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AQ로. AQ로 바꿔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마이너스 극에 있는, 마이너스 극 주변에 있는 애가 Na 플러스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H2. 이거 수용액이잖아요. H2도 있어요. 그죠? 그럼 누가 전자를 더 잘 받을까요? Na 플러스가 받을까요? H2 안에 있는 H 플러스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금속의 이온의 경우에 쭉 하면 Na는 앞쪽에 있죠? H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죠. 중간 이후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받겠어요? H 플러스가 받아요. Na가 죽었다 깨도 전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NaCl 수용액이 되면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요. 물이, 물에 있는 H 플러스가 Na 대신에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H2가 돼서 날아가주고 두 개의 OH-가 생기는 반응이 일어나요. 따라서 염화소듐 수용액을 뭐 하면?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 주변에는 누가 많이 생겨요? 누가 많이 생겨요? OH-가 되게 많이 생겨요. H가 날아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 주변에는 누가? 누구는 모이겠니? Na 모이겠지? 플러스 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모이잖아. Na가 모이는데 그 주변에 뭐가 많이 생기니? OH-. NaOH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 된다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누구에서는? 플러스 극에서는 누구랑 누구 있어요? 얘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얘도 있어요. 그럼 전자를 빼앗기는 애가 Cl이 뺏기든지 산소가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뺏겨야 되거든요. 누가 뺏길까요?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커요?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뺏기겠어요? 안 뺏기겠어요? 안 뺏겨요. 그래서 얘 수용액이면 얘는 이게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게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 내용이 832페이지. 세 번째 줄 NaCl 수용액의 전기분해 반쪽 반응은 Cl-가 전자 빼앗기는 건 똑같고요. H2가 전자 받아서 H2랑 OH-가 생긴다고요. 이해 가시죠? 832페이지 세 번째 줄 NaCl 수용액의 전기분해 반응. 그래서 반응식 거기 있잖아. 세 개씩 완결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거 식에다가 네모 해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저 833페이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 걔네 앞에서 얘기하면서 833페이지는 했죠. 그러니까 833페이지는 됐고 그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되죠. 예제 21.8. 다음 염의 수용액을 전해하면 어떤 생성물을 얻게 되는가? 누구를 얻을까요? KBR. 이게 염의 염 그냥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염의 뭐라 그랬어요? 수용액이라 그랬죠? 수용액이라는 건 항상 누가 살아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셔야 돼요. 네, H2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KBR 수용액이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극에는 뭐가 있어? 누가 올까요? 마이너스 극에는 K 플러스, 카카, 남아, R 거기 있어요? 없어요? 걔 1번인데? 그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K가 오긴 오지. K가 오긴 오는데 걔는 아무것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 그럼 누가? 네, 물에 있는 H 플러스가 뭔가를 받겠죠. 전자를 받아서 뭐가 돼요? H2 두 개 되고 두 개의 OH-가 생겨요. 플러스 극에서는요.
BR- 여러분들이 외우신 그 다섯 개의 리스트에 BR-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개의 BR-가 BR2가 되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다. 해결되죠? 그 밑에가 누구예요? AgNO3. AgNO3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와요? Ag가 와서 그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겠지. 거기 이온화 경향이 수소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으니까.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Ag가 돼요.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NO3 마이너스. 그 다섯 개 리스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NO3 마이너스는 절대 전자를 잃지 않아요. 그럼 누가 잃어야 돼요? 물이요. 물에 있는 누가 잃어야 돼요? 산소 2마이너스. 얘가 전자를 잃겠죠. 그래서 O2가 되고 4개의 H 플러스가 생기고 전자 4개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이 얘기는 AgNO3 수용액을 전기분해했다. 산소 1몰이 얻어질 때 생기는 물은 산소 1몰이 얻어질 때 생기는 은은 몇 몰이게? 산소 1몰이 얻어질 때 생기는 은은 몇 몰이게? 몇 몰? 4몰. 왜? 산소는 하나당 전자가 4개. 전자 4개 들어가면 은 어떻게 해요? 4몰 생겨요. 그죠? 얘네가 어떤 물질이 몇 몰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C. C는 누구냐면 MgSO4야. 마이너스 걔는 누가 가겠어요? Mg2+가 가긴 하겠지. 카카나마 있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쟤는 안 돼. 그럼 누가? 물이 전자를 받아서 H2 돼서 날아가고 두 개의 OH- 생기고요. SO4E- 다섯 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F-, SO4E-, NO3-, CO3E-, PO4-3- 이렇게. 그래서 쟤는 있으니까 또 누가? 물이 어떻게 해서 O2 돼서 날아가고 H+ 몇 개 생기고? 네 개. 이번엔 몇 개의 전자가? 네 개의 전자가. 그럼 얘네 두 개 완전히 반응식 완결하려면 두 번, 첫 번째에다 몇 배 해줘야 돼요? 두 배 해야 되겠죠? 그럼 수소가 두 배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MgSO4 같은 거 집어넣으면 누가? 물이 전기분해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구리. 834페이지.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실제 공업적으로 사용되는 애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리. 구리를 정제하는 방법에 아까 말씀드렸죠? 순도가 99랑 99.9랑 99.999는 굉장히 달라요, 얘네가. 그래서 이 불순수하다는 게 진짜 불순한 거 아니 한 9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거의 99.99 정도에 되는 애고요. 이렇게 했을 때 99.99 되는 애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는, 그건 전기 분해야, 전해 전지야. 외부에서 마이너스 극을 걸어줘요. 그럼 전자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온들 중에 얘네는 전자 안 빼앗기니까 바닥에 그냥 고체 상태 찌꺼기로 있어요. 은이나 금이나 백금 같은 귀금속은. 그 다음에 이온으로 녹아 들어간 애는 철이나 아연이나 니켈이나 구리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런 이온으로 녹아 들어간 아이들 중에 가장 반응성이 나쁜, 즉 전자를 잘 받아서 환원이 잘 되는 애가 누구예요? 구리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철이나 아연은 절대 가지 않아요. 구리가 있는 이상 얘네는 가서 절대 붙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구리들만 다 붙는다. 얘가 점점 뚱뚱해져요.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을 모으면 얘네는 완벽하게 순수한 구리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자를, 불순수한 구리는 이제 전자를 빼앗기면서 이온이 돼서 녹아 들어갈 때 전자 더 잘 뺏기는 애들 들어가고,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나쁜 아이들은 절대 전자를 뺏기지 않고 바닥에 찌끄러기로 있고, 얘네를 모으면 양극 찌꺼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다 귀금속이 된다고. 834페이지 구리의 전해 정련. 이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해, 정련, 재련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섯 번째 줄. 구리의 정제는 전기, 정련에 의해 이루어진다. 두 줄 내려가세요. 순수하지 않은 구리를 전극판으로 만들어 산화 전극으로 사용하고 환원 전극으로는 이미 만들어진 순도가 높은 구리를 사용한다. 두 전극을 산성화된 CuSO4 용액에 넣고 전압을 조절해서 다음 두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1. 구리보다 활성이 더 크지만, 구리와 이보다 활성이 더 크지만 원하지 않는 불순물, 철과 니켈 이런 애들은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는 반면 활성이 더 작지만 필요한 불순물, 귀금속이라 그죠? 은, 금, 백금 이런 애들은 산화되지 않는다.
밑에 줄 산화되지 않는 금속인 산화 정극 찌꺼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 얘네는 구리는 철과 니켈의 불순물보다 훨씬 덜 활성이기 때문에 구리 2플러스 이온은 환원 정극에서 환원되지만 철 2플러스랑 니켈 2플러스 이온은 용액에 남아있다. 그래서 전기 정련으로 얻어지는 구리는 얼마 이상의 순도래요? 9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다. 그리고 나서 알루미늄. 알루미늄 옛날에 귀금속이었다 그랬죠? 요즘에 막 갖다 쓸 수 있는 알루미늄이 된 이유 이거 전기분해 방법. 근데 이 전기분해 방법에서도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긴 있어요. 뭘 모르냐면 이 산화 알루미늄 있잖아요. 산화 알루미늄은 녹는 점이 2030도거든요. 2000도가 넘어. 제가 얘기했죠?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 안에 산화 알루미늄 AL2O3 광석으로 넣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뜨거운 돌일 뿐이야. 절대 그 온도에서 녹지 않아. 천 몇백 도에서. 얘가 2000도가 넘어야 녹거든. 순수한 알루미늄 자체에 녹는 점은 660도. 알루미늄은 그렇게 센 금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여러 개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산화 알루미늄을요. Na3AlF라고 얘기한 이게 빙정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플로어라고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그 빙정석에다 얘를 넣어서 녹이면 천도면 녹아요. 지 혼자는 2030도가 돼야 녹는데 이들과 녹으면 여기 플로르랑 소듐 이런 애들하고 뭔가 전자들의 왔다 갔다 이루어짐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건 실험적으로 알아낸 거야. 빙정석에다가 넣어서 녹이면 천도면 녹아. 그래서 얘가 천도의 온도에서 전기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산화 알루미늄 자체가 여기에서 용융돼 있는 거예요. 용융이 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 알루미늄이니까 AL2O3가 이게 용융액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오겠어요? 누가? AL 몇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에 와서 몇 개의 전자를 받아서 세 개의 전자를 받아서 AL이 되겠죠. 문제는 지금 제가 온도가 한 1000도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알루미늄이 녹는 점이 몇 도래? 660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액체 상태가 돼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걔네 밑에서 쭉 빼면 알루미늄 되고요. 플러스 극. 플러스 극에서 누가 전자를 잃어야 되겠니? 산소 2마이너스가 얘가 전자를 잃고 O2가 되면 전자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얘네를 다 정확하게 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4개의 전자가 나오면 되겠죠. 문제는 이 전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전극을 무슨 전극으로 쓰냐면요. 흑연 전극으로 써요. 얘가. 전기를 잘 통하잖아요. 흑연은. 그렇죠? 흑연 전기 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흑연 전극으로 여기다 써요. 흑연 전극으로 써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흑연에 있는 탄소랑 얘랑 만나서 뭐가 돼서 나가요? 이산화탄소가 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내가 따로 모아갖고 딴 데다 또 갖다 쓰면 돼. 뭐 할 때? 탄산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 소다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도 나름 쓸 때 많거든요. 그래서 걔를 또 갖다 모아서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835페이지요. 첫 번째 줄 AL2O3의 녹는 점은 매우 높고 이산화물을 빙정석에 녹여서 약 1000도 정도 되면 전기분해할 수 있는 혼합물로 만들어진다고. 1000도에 녹아요 얘네가.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내장된 흑연 자체는 흑연이 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환원 전극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쭉 내려와서 AL은 거기 첫 번째 반응식 밑에 줄이요. 알루미늄은 환원 전극에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나오고요. 그 밑에 흑연 양극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흑연 양극은 산화돼요. 무슨 기체를 생성한대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서 흑연이 점점 사이즈 작아지겠죠?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836페이지. 어느 정도의 전하를 넣었을 때 물질이 몇 그램이나 나오게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1패러데이의 전자를 통해 줬어요. 1패러데이의 전하량을 줬다. 알루미늄은 몇 분의 몇 몰 나와요? 몇 분의 몇 몰? 3분의 1몰. 그죠? 그럼 그건 패러데이를 줬을 때 얘기고 패러데이를 주지 않고 몇 암페어의 전류로 1암페어의 전류로 300초 동안
해줬다. 얼마나 생기게. 그럼 이건 이제 찾아내셔야 되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1A 곱하기 1세크가 뭐가 된다고요? 1쿨롱이 된다.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물질이 얼마큼 얻어지는지를 구해내셔야 되는 게 836페이지. 전기분해의 화학양론 세 번째 줄 끝에. 전기분해의 패러데이 법칙. 각 전극에서 생산되는 물질의 양은 전지를 통해서 흐르는 전하의 양이 어떻다? 정비례한다. 그래서 밑에 1. 생성물 1몰당 필요한 전자의 양을 알기 위해서 반쪽 반응의 균형을 맞춘다. 이 반쪽 반응 균형 맞춘다는 건 실제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전자가 몇 개인지 전자 개수를 찾으란 뜻이에요. 2. 패러데이 상수를 이용해서 전하의 양을 구한다. 3. 몰 질량을 사용해 주어진 생성물 무게에 필요한 전하를 구한다. 전하를 구하기 위한 전류 측정. 두 번째 줄. 전류는 SI 단위로 암페어이며 이것은 1초 동안 도체를 통해 흐르는 1쿨롱의 전하로 정의한다. 식 21.11은 1암페어는 1쿨롱을 1세크로 나누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전류 곱하기 뭔데? 시간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전류라고 돼 있지 않니? 전류 곱하기 시간이 뭐가 된다? 전하가 된다. 걔네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칼슘이 몇 그램 얻어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 0.5A의 전류를 1시간 동안 통했을 때 몇 그램의 칼슘이 얻어지느냐?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칼슘 1몰당 전자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0.5A라는 건 0.5세크분의 쿨롱이라고 바꿀 수 있죠. 1시간은 3600초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0.5 곱하기 시간 했으니까 이게 쿨롱이에요. 쿨롱을 96485로 나눠야 뭐가 나와요? 전자의 몰수. 근데 전자가 1몰이면 칼슘은 몇 몰 얻어지니? 전자가 1몰이면 2분의 1몰. 그래서 2로 나눠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칼슘의 몰수. 여기에다 칼슘의 뭐를? 원자량을 곱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밑에 써놓은 이 식이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실 화공 계산 또는 단위 조작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뭘 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면 걔네를 가지고 항상 여기 가로선 하나, 세로선 해서 물질들의 걔네 단위를 가지고 맞춰서 맨 끝에 나오는 게 뭐다. 이게 단위, 화공 계산에서는 잠깐 챕터 하나로 나오고요. 이게 단위 조작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야. 이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공학에서는 단위 잘 맞추셔야 돼요. 단위가 정확한 단위가 나오면 내가 계산 제대로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제 21.9 한 기능공이 수용성 황산 크로미움이 포함된 전해조에서 0.86g의 크로미움을 수도꼭지에 도금하려고 한다. 도금하는데 12.5분이 필요하면 전류가 얼마나 필요한가 했어요. 크로미움 오늘 같은 날 꼭 필요한. 왜? 차 밑에. 크로미움으로 뭐가 돼야만? 도금돼야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염화칼슘 같은 거 뿌렸을 때 걔네들이 아무리 붙어도 얘가 녹슬지 않게만. 수도꼭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쓰는 수도꼭지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렇게 처음에 수도꼭지 하면 약간 반짝반짝 하잖아요. 다 크롬 도금이라서 그래요. 설 아니에요. 스테인리스 스틸 그거 아니고 표면은 다 크롬으로 도금돼.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를 지금 도금을 하고 싶어. 근데 0.86g이래.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크로미움이 무슨 몇 플러스라는 걸 알아야 돼. 크롬 몇 플러스야 지금 저기서? 몇 플러스? 3 플러스. 얘가 전자 3개 받아서 크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크롬 0.86g이면 일단 첫 번째 크롬의 뭘 알아야 돼요? 원자량. 그래야 0.86g이 몇 몰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전자는 그거에 곱하기 몇 만큼이 필요해? 곱하기. 크롬 하나당 전자 몇 개 필요하니? 3개. 그러니까 전자는 그거에 곱하기 얼마가 필요해? 3. 그죠? 그렇게 해서 전자의 몰수를 찾은 다음에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0.86g의 크로미움은 크롬의 원자량 52로 나눴더니 0.05 여기까지가 크롬의 원자량으로 나눈 거고요. 크롬 하나당 전자가 몇 몰 필요하니까? 3몰.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0.05몰의 전자가 필요해요. 그럼 저 0.05몰의 전자는 몇 쿨롱이냐 이거죠? 1몰당 얼마니까? 96,000.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485 아니면 96,500. 저 패러데이 상수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네를 곱해서 실제 몇 쿨롱인지 찾아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몇 분이라 그랬어요?
12.5분. 그러면 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초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얼마? 6.4 암페어가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연습 문제 불러드리는데 연습 문제는요. 2판하고 3판 중에 문제 하나만 번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번호라 생각하시면 돼요.